아, 오늘은요, 우리 집에 지금 그 인기리에 지금 그 오늘은 이렇게 파인애플 오뎅 샐러드를 넣어서 어제 그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너무너무 가족들이 저기 맛있다고 좋아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아침에 그 샐러드를 끼워서 지금까지 먹어본 샐러드 중에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파인애플에다 연어를 넣어서 샐러드를 했을 때보다 이 오뎅을 살짝 데쳐서 끓는 물에 데쳐낸 다음에 찬물에 헹궈서 한이 오뎅 파인애플 샐러드에 너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당감도 좀 넣고 부추 이런 거 넣어서 파인애플 오뎅 샐러드가 이 샌드위치 속에서 톡톡 이렇게 파인애플 향기가 나면서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오늘 또 지금 가족들이 성황개입을 좋다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아침에 이렇게 버터에다가 이제 구워가지고 계란 이제 단백질 보충을 해서 계란도 하나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파인애플 샌드위치를 하기 위해서 일단 버터로 지금 굽는 거예요. 버터로 이렇게 빵을 좀 구워서 버터 구워서 버터로 우선 아침이면 우리는 좀 이거 식사를 한 10시, 11시쯤 먹죠. 천천히 먹으니까 버터를 구워서 아빠를 먼저 아빠를 먼저 하고 아주 기가 막혀요. 파인애플을 생으로 먹지 마시고 이렇게 샐러드로 해서 먹었을 때 오늘은 이렇게 이제 치즈를 좀 넣어도 좋고 쓰고 나면 치즈 다시 냉동시킬 수 없을 때는 꺼내다 이런 데다 넣어도 좋아요. 계란 후라이를 오늘은 이제 단백질 위해서 계란 후라이를 하나씩 빵에다 넣을 거예요. 여기 이제 이 파인애플 저기 오뎅 샐러드는 오뎅 자체가 단백질하고 생선살이니까 단백질이 들어있고 칼슘도 들어있죠. 파인애플하고 단감 이 단감에도 굉장히 철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추라든지 당근에가 비타민 A, C, 철분, 칼슘 이런 게 많이 들어있죠. 채소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자색 양파도 이렇게 자색 고구마, 자색 양파 이런 것들도 영양이 풍부한데 이런 거에다 이제 버터하고 좀 치즈 남은 것을 이제 같이 넣을 거예요. 빵에다 구워서 빵 사이에다는 이제 계란 후라이를 넣으면 단백질 보충이 되겠죠. 집에 페트를 해놓은 게 없을 때는 이렇게 페트가 없을 때는 이게 계란 후라이를 넣어도 좋아요.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오늘은 파인애플 오뎅 샐러드를 이렇게 파인애플 오뎅 샐러드에다가 파인애플 오뎅 샐러드를 이렇게 해서 우리 남편은 우리는 이렇게 샌드위치 한장 먹으면 되는데 우리 남편은 두개 먹어야 돼. 두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 같은 걸 계산해가지고 계산해서 이게 가족들을 이렇게 식사를 준비할 때는 그날 하루 필요한 영양소들을 다잘 계산해가지고 하나 둘셋 하나만 더. 이 작은 것은 내가 먹으면 돼요. 나는 우리는 별로 아침을 안 먹는데 아침을 안 먹지만은 이렇게 아침을 안 먹지만 이렇게 이렇게 계란 후라이 딱 하나씩 넣고 빵을
패트가 있을 때는 패트를 넣고, 오늘은 이제, 파인애플, 빵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